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시간마다 반갑네요. 항상 반갑죠. 뭐. 네. 자, 오늘 우리가 좀 접어볼 것은 수탉입니다. 네. 네, 닭인데 닭의 특징은 그 뒤쪽에 꼬리 그리고 꼬리. 머리 위에 벼슬 뭐 그런 거죠. 네. 예. 이걸 주안점으로 해서 조금 좀 어려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뭐 접다가 어려우면 여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도와주셔서. 자,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수탉의 경우는 하얀 수탉인데요. 오늘 접을 것은 그래서 하얀 종이와 뒷면은 붉은색, 빨간색, 예, 젖을, 꼬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예. 시작하나요?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접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게 사각형 선을 한번 내볼까? 자, 접기 선이 나가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아, 서로 맞아보고요. 맞아보고 이리부터 안 된다니까. 네. 됐습니까? 네. 됐고요. 네. 뒤집어서. 뒤집은 상태에서 이 선이 이 중앙선의 우주로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죠.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빼내어서 중심선에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접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배를 네.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배를 맞춰 접고 이 중앙선을 다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네. 펼치고 다시 접고 다시 중심에 맞춰서 접고요. 펼치고 펼치고 자 여기서 볼게요. 얘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네. 지금 접힌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선이 있죠? 그 선에 교차되는 선까지 이렇게 여기 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장 모양을 네. 접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 접힌 상태에서 아까 접혔던 선 그대로 새로운 선 만들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접힌 선 그대로 네.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이 수탉은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뭐 암탉이라거나 이런 뭐 병아리 같은 거 접을 때는 좀 귀여운 맛이 있는데 얘는 좀 수탉은 접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당당함이 좀 느껴져야 작품의 그렇게. 완성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펼치고 다시 이렇게 접었다. 펼치고 네. 이걸 여기서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얀 선을 만든 다음에 네. 여기 교차점 있죠? 네.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가고 네. 접었던 선을 이용해서 다른 선 내는 거 아닙니다. 접었던 선 그대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접고 네. 자, 여기 왔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 갈게요. 네. 얘를 반을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뭐 이게 접기가 좀 어렵다 어려울 것도 없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반 접으시면 돼요. 네. 됐죠? 이제 재밌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네, 예.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 빨간 부분 접었던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 네, 들쳐지죠. 들쳐지죠. 이렇게 미끄러지죠. 네. 이렇게 미끄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요 선과 요것이 나란하게 이렇게 되도록 그 정도만 되도록 뭐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접어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진을 이렇게 네. 끄집어내서 얘와 얘가 나란하도록 됐죠? 요선과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맞추라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네. 아주 면밀하게 봐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얘가요? 네, 뭐가 될까요 이게? 이게 쓰는데?
앞으로 다리네요. 다리네요. 그렇죠. 다리네요. 다리네. 자, 그 다음에 힌트 주셨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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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붙이겠습니다. 어, 다시 내립니까? 네. 내리실 때는 이번 접힌 부분 명확히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세로 이렇게 먼저 가로 있죠. 저는. 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잘 됐죠? 네. 저기. 그런 다음 얘를 볼게요. 여기 지금 끝에 여기가 모서리입니다.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직각이 되도록 요 부분을 뾰족하게 가운데 부분을 넓히고 미리 선을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미리 선을 이렇게 이 선에 선을 내드릴게요. 뭐 복잡하시다고 하면 선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내신 다음에 그 선대로만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은 뾰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돼서 이렇게 해서 딱 수직이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맞출 거예요. 여기 닿도록 뾰족하고 뭐 방향은 상관 방향은 상관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조정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이렇게 맞춥니까? 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잡아줄게요. 제가 닭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머리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여기 다리가 뾰족한 쪽으로 얘가 보면 이게 안 넘어갈 때가 이렇게 걸리죠. 얘가 이렇게 안쪽 거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겉돌 수 있죠. 그죠? 안쪽에 생각해 있죠? 네네네. 예. 예, 예.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예. 쳐서 예. 이 안쪽으로 보내봐요. 이쪽 뾰족한 쪽이 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 아, 넘겨주세요. 지금. 네네네. 네, 이렇게. 다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네, 안에 있는 빼서 쪽으로 빼서 이렇게 둘축 빼서 예. 이렇게 발 뾰족한 쪽으로 네. 넘겨보겠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네. 자, 이제. 꼬리 부분을 접을 건데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세울게요. 네. 그래서, 이 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접습니다. 다시 반대로 한번 접겠습니다. 반대로도. 선을 해줍니다. 다시 펼치죠. 네. 되셨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펼쳐서 이 부분이 반전이 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지금 접었던 선을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하얀색이 나오죠. 저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뒤집으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접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뭐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펼쳐가지고 그 손대로 반대로만 접으시면은 자, 이 부분을 될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톡 끄집어내면 됩니다. 네, 얘를 이렇게 펼쳐서 뒤집어 까주시면 돼요.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붉은 색 나왔죠? 네. 자, 요 상태로 볼게요. 요 상태로 네. 수직 상태로 볼게요. 길게 이 선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선과 이것이 스프링이 되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요 부분 요만큼과 요만큼이 거의 비슷하도록 많이 내려와 상관없지만 전 이 정도만 할게요. 가운데 중간쯤에서 요 정도쯤만 잡아줄게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 정도쯤 그러면 다시 접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접었을 때 자 접었을 때 요 라인과 요 네. 라인이 수평이 되도록 네. 날아나도록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네. 요건 조금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네. 거의 비슷하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네, 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펼치고 반대로 써볼게요. 네. 펼치고 다시 되셨죠? 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접힌 선을 펼쳐서 가운데 펼쳐서 접힌 선을 이렇게 그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내겠습니다. 안쪽으로 내립니다. 네. 됐죠. 꼬리인가 본데요? 꼬리인가요? 그렇겠죠? 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넘길게요. 반대로. 네, 넘겨. 반대로 넘기고. 이 안에. 네, 있는 네 넘길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넘길게요. 네, 네. 가슴뼈로. 제가 아까 착각을 좀 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가슴뼈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꺾어줘야 돼. 이걸, 이걸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요 끝에 부분, 뾰족한 부분까지, 부분과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뒤집어 뒤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이 단계를 잠깐 착각하는 바람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닭을 세울 때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게 쓸 건데 이게 쓸 건데 이 다리가 약간 어떻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조종하는 거에 기울기에 따라서 약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앞으로 이렇게 있다 옮긴 쪽 있었죠? 이 선을 이용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쭉 한번 갈게요. 아, 다 반대로 반대로.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네.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갈게요. 여기를 뒤로, 안으로 해서 접은 상태에서 앞으로 접고 뒤로 접고 펼치고 이쪽 뒷부분 펼쳐서 이렇게 해서 접은 선을 그대로 이용하세요. 접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죠? 네. 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기 접었다 펴고 반을 네, 반을 접었다 이렇게 해서 접었다 펴고 이렇게 접었다 펴고 반대로도 한번 할게요. 반대로도. 네, 반대로 한번 이렇게 맞춰서 접었다 펴겠습니다. 됐죠? 네. 삼각형을 한번 접고 접고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접기를 입체를 해서 이렇게 뒤집 내릴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목이 엄청 두꺼워졌죠? 이게 머리가 된 부분인데 이걸 반으로 접을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네 그거는 이렇게 발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절반입니다. 반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반을 그대로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전체 삼각형의 반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을게요. 자, 이렇게 접고 반대로도 한번 접고. 이렇게 접고. 자, 다시 펼친 다음에. 되셨죠? 네. 자, 이쪽에 손을 넣어서 지금 접었던 선을 그대로 안으로 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접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을 안쪽 이 부분을 뒤집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을 겁니다. 우리 아까 꼬리 뒤집듯이 네. 이렇게 찢어질 것 같으면 조금 펼치시면 돼요. 펼쳐서 접으시면 돼요. 반대로도 이 부분 안쪽 이 부분을 이 부분 주머니를 약간 펼치듯이 해서 이렇게 접으시면 목 색깔을 맞추시는 네, 예. 머리 색깔하고 목 색깔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잡혔고, 이런 식으로 잡혔고. 그래서 그냥 잡고서 그냥. 네. 이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그 벼슬의 아래쪽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 색깔은 반전을 못 시켰지만,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목선이 약간 좀 뒤로, 이렇게 젖힌다고 할까요? 이런 목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쪽? 예, 맞습니다. 예. 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깊숙이 펼쳐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딱 맞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으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을 갈게요.
자, 닭부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닭부리가 커지면은 무슨 다른 새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닭부리는 조금만 나올 거니까 이거 보면은 이만큼만 나올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자, 볼게요. 얘가 자, 여기 이제 하얀 부분 있죠? 네. 하얀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닭부리가 될 거예요. 네네. 입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서 뒤를 접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 길어지면은 이게 닭부리가 너무 커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조금 작게 해서 닭부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되시죠? 예. 네. 예, 됐습니다. 보기 전으로. 뒤로도 한번. 뒤로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네. 닭부리가 요 정도 크기 될 겁니다. 더 크게 안 할 겁니다. 닭부리는. 네. 네, 됐습니다. 다시 펼친 다음에 이걸 펼쳐서 곧 맞춘 선, 지금 접었던 선을 그대로 뒤로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넣을 겁니다. 네. 지금 닭부리가 너무 뭉툭하죠, 그죠? 네. 이걸 반으로 줄일 거예요. 반쪽. 자,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접을게요. 삼각형. 아래로 내려 접으면 네. 되네요. 네, 이렇게.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되셨죠? 네. 자,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볼게요. 닭 벼슬도 아직 안 나왔고, 이렇게 펼치면 사각형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이 한 선이 되도록 잡아주시고, 이렇게 반을 접을 겁니다. 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닭 부리는 뾰족하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비행기 접게 하듯이. 자, 펼쳐보시면 아실 거죠. 아실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지그재그가 되도록 가운데 부분을 뾰족하게 잡아주고 네. 반을 이렇게 반반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다시 원래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네. 아직은 이게 얼굴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것에 여기서부터 하얀 점서부터 네. 끝선까지의 반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끝선을 맞춰야. 예, 끝선을 맞춰서 그래서 부리가 나오겠죠? 네. 그 윗부분이 이렇게 예, 걸릴 거예요.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눕혀주세요. 걸리는 부분 자연스럽게 눕혀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비스듬하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뒤쪽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선 여기 끝점과 끝점의 반을 네. 이렇게 접어 여기 뒤쪽에서 펼쳐 올려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둥아리가 나오겠죠? 뾰족하게 나오겠죠? 네. 대신 윗부분이 걸릴 거예요. 걸리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눕혀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눕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앞부분에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재밌는 모양이 될 거예요. 색깔이 반전이 됐네요. 색깔이 반전됐죠? 지금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네. 요 부분하고 이 가슴 부분이죠. 부분인데. 그죠? 자, 우선 꼬리 부분만 없애버릴게요. 꼬리 부분은 안쪽을 접어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그냥 선에 맞춰서 예. 안쪽으로 넣어보시면 돼요. 넣어보시면 돼요. 예. 넣어보시면 이게 벌어지지도 않고 훨씬 더 낫죠. 네. 그 다음, 이 부분 볼게요. 가슴 부분 이 부분 없앨게요. 이 부분 삼각형 부분 없애버릴게요. 네. 이렇게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에 막힌 그 플랩이라고 할까요? 종이가 네. 있어요. 그죠? 네. 하나, 둘, 세. 이 중에서 두 개 하나를 잡고 두 개 하나. 자, 한쪽은, 위쪽은 두 개, 하나, 둘, 이쪽은 하나 하면 가슴에 이렇게 막혀있지. 열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슴을 펼치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꽂아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에 맞춰서 그냥. 네, 맞추시면 돼요. 예, 예. 넣어버리면 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를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는 막혀있어요, 이게. 하기 네.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거를 두 개, 한 개 넣은 다음에, 깊숙이 손을 놓고 이쪽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이 선에 맞게 꼭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해졌는데요? 깔끔해졌죠? 네. 네, 세워볼게요. 세우면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건데 네. 쓰는 건데 닭이 지금 앞으로 길어진다거나 네, 네. 뒤로 벌렁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 뭐냐면 이 닭다리의 기울기를 우리가 조정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닭다리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닭이 좀 앞으로 오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네. 받침되는 네. 다리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수평잡기 하시는 거죠? 수평잡기 하는 거예요. 수평잡기를 할게요. 네. 저는 수평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스택에 초점이 되는 부분, 가슴 부분 아주 당당한 라인이 딱 부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이제 풀로 붙여서 이렇게
그렇죠. 찾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닭볶음 스탁을 네. 아주 근엄합니다. 스탁 갔습니다. 갔습니까? 아 잠깐만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예, 착각했어요. 이 나이 먹어도 진짜 그러나, 왜 그러지? 아, 여기 깔끔하게. 예, 예, 예 깔끔하게 이렇게 닫아주실 아,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네, 않죠? 예. 이게 닫아 그러게요. 예. 마무리는 끝까지 해주는 아, 제가, 게 좋습니다. 그쵸? 아, 이거 참. 이것으로 스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